다른 사람 내가 조금 조용하거나 좀 혼자 있는 느낌이 있으면 저한테 먼저 와서 먼저 질문도 던지고 외국에서 큰 돈 벗고 어디 가는 거 좀 상상도 안 되는 것인 것 같아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라티에서 온 마리입니다. 처음에는 2013년에 왔는데 이사는 2015년에 했었어요. 그래서 한국에 온 지 이제 6년은 넘었어요. 2013년에 딱 1년 정도 공부하다가 다시 졸업해야 돼가지고 라티에 다시 들어왔어요. 교환학생으로 오셨나요? 네네, 맞습니다. 제가 원래 한국에서 그 1년 동안 공부하다가 문화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. 사람들도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조금 더 깊게 언어 공부도 하고 싶었고 그리고 제 성격이 너무 맞는 것 같았어요. 제가 2012년에 대학교 친구 덕분에 한국에 대해 알게 됐어요. 그때 친구가 완전 슈퍼주니어 바순이었어요. 그래서 계속 내 옆에서 가요도 듣고 K-POP 동영상도 스크린에서 보여주고 했었는데 그때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저는 사실 그때 우울증이 좀 심각했어요. 그래서 저도 모르게 K-POP의 밝은 모습, 그 행복한 모습을 저도 모르게 치료가 돼버렸어요. 그래서 친구한테 조금 더 보여달라고 했어요. 그래서 친구 많이 동영상도 보내주셨고 저는 뭐 관심이 생기면 완전 100% 가는 스타일이라서 바로 언어 배우고 싶기도 했고 혼자서 공부 하다가 안 되겠다, 그냥 한국에 와야겠다, 한국에 가야겠다 싶어서 한국에 오게 돼서요. 나쁜 반응은 없었어요. 그냥 신기했어요. 왜 굳이 한국 가고 싶냐고. 근데 저 부모님도 제 성격 알고 있으니까 제 뭐 관심이 생기면 100% 가니까 그리고 우리 엄마도 여행하는 거 되게 좋아하니까 그냥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. 아니요, 저는 몰랐어요. 너무 예쁜 나라라서 경치도 많이 보여주고 우리 어머님이 예술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일본에 대해 알고는 있었어요. 그래서 일본이랑 가까워서 조금 더 좋은 생각이 있었는 것 같아요. 아, 너무 많은데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처음에 왔었을 때 제가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. 정말요. 근데 한국 사람 덕분에 그것도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. 왜냐하면 북유럽 사람이라서 우리나라 문화 조금 차가운 편인 것 같아요. 모르는 사람 앞에서. 예를 들어 파티 가잖아요. 그럼 라티아 사람들이 그냥 모르는 사람이랑 관심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한국에서 내가 파티 가잖아요. 다른 사람 내가 조금 조용하거나 좀 혼자 있는 느낌이 있으면 저한테 먼저 와서 먼저 질문도 던지고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고 그거 덕분에 진짜 한국 사람들이 같이 있는 거 좋아하구나, 같이 활동하는 거 좋아하구나 그거 느껴서 되게 행복했어요. 내 성격이 좀 바뀔 수 있어서? 네네네, 맞아요. 바로 그거예요. 너무 개인적이라서 이렇게 같이 있을 때는 좀 외로울 수도 있잖아요. 계속 내 생각만 하면. 근데 한국 사람들 다 같이 있는 거 좋아해서 되게 저도 많이 좋아해졌어요. 되게 외향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. 사람들이랑 더 많이 지내고 모르는 사람이라도 내가 관심 있으면 먼저 가서 먼저 질문도 하고 먼저 대화하는 거 그거 되게 노력해서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사람 만나면 처음에 내가 내성적인 사람인 줄 전혀 몰라요. 역시 잘 배웠구나 싶어요. 완전 안전하죠. 한국에서 진짜 안 그래도 어제 그 생각했어요. 가방도 열고 있는 지퍼 없는 가방이었고 폰도 손에 있어가지고 걸으면서 그 생각했어요. 내가 지금 라티아에 있었으면 이렇게 절대 못했을 거야. 유럽에서는 무조건 비싼 거 손에 있으면 안 되고 가방도 열어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역시 한국이 너무 안전하구나 생각했어요.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해요. 좀 비싼 폰 갖고 있으면 길에서 좀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친구랑 같이 가면 괜찮은데 혼자서 갈 때 조금 비싼 물건 있으면 그거 가방에 깊게 하고 잘 안 보여줘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럴 때 항상 느껴요. 진짜 내 걱정 안 해도 돼요. 외국에서 큰 돈 벗고 어디 가는 거 좀 상상도 안 되는 것인 것 같아요. 한국에서 그런 것도 되게 안전하고 그래도 걱정이 되긴 한데 여자여서 그래도 그렇게 큰 걱정은 없어요. 나쁜 경험은 없었어요. 너무 자유로운 느낌이었어요. 걱정이 없었으니까 진짜 자유롭게 노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뭐 남자들이 와도 아니요 라고 해도 안 알아들어요. 그냥 계속 자꾸 오고 계속 귀찮게 하고 그래서 좀 많이 부담을 느낄 수 있었는데 한국에서 놀면 진짜 그런 걱정이 없었어요. 파티하고 그런 거 우리나라에서 항상 보미한테도 얘기해주고 며칠에 다시 연락한다고 얘기해주고 근데 한국에서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아요.
네, 있어요. 우리 어머님이 두 번 오셨고 아버지 한 번 오셨어요. 어머님이 2015년에 하고 2018년에 한 번 왔었어요. 아버님은 2015년에 한 번 왔었어요. 그때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아시아에 오는 거 처음이라서 신기한 거 되게 많았어요. 문화도 신기했었고 많이 좋아했어요. 우리 엄마는 미술하고 역사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역사적인 장소 많이 갔었고 그거 다 보니까 역시 한국의 그 오래된 역사 느낄 수 있더라고 되게 좋아하셨고 우리 아빠는 운전하는 거 좋아해서 도로 시스템이 되게 잘 된다고 했었어요. 그때 제가 운전 안 해서 모르는데 이제도 운전하다 보니까 역시 한국에 진짜 어디 가도 너무 편하게 갈 수 있어서 진짜 대박이에요. 그때 같이 왔었을 때 휴게소도 들렸다가 가가지고 그거 되게 신기한다고 했어요. 우리나라에서 휴게소 같은 게 별로 없어요. 있어도 그냥 가스만 넣고 편의점 들어가서 그거 다예요. 근데 한국에서는 음식도 다 있고 쉬는 것도 있고 가끔씩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따로 있고 그거 다 되게 신기했어요. 저 아직까지 그거 신기해요. 음식 여러 가지 있는 거? 비건하고 배고프잖아요. 그래서 어디 레스토랑 알아볼 필요 없고 그냥 들려가다가 다양한 음식, 한국적인 음식 그런 음식 먹어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있죠? 많죠? 한국에서 맛을 여러 가지 한 음식에 들어가잖아요. 가끔씩 그거 너무 좋은 건데요. 가끔씩 너무 이상해요. 그래서 신기하는 음식도 많이 보여주고 뭐 예를 들어 지난 여름에 옥수수 되게 인기 터졌잖아요. 그래서 뭐 빙수에서 옥수수도 넣고 아이스크림에서도 넣고 그거 되게 신기했고 그런 트렌드, 신기한 트렌드 많이 보여주셨어요. 응원은 정말 많이 하는 편이에요. 정말 많이 해요. 그래도 좀 가깝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소리를 많이 듣긴 듣죠. 좀 자기 생각 많이 하긴 하죠. 근데 그거 저도 이해가 돼요. 이제 나이 좀 드니까 당연히 저도 좀 옆에 있고 싶긴 한데 그래도 제 인생이 더 제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. 그래도 제 행복은 이해해주고 제 일을 응원해주니까 괜찮아요. 자오, 데일 마리아, 너 거래스. 자루케 염스위스의 클럽이, 만유스위스 류어트 비에트룩텟, 자나우케 드리스 바라심 아까사 틱티에스 온 라이옴스 야오카 바스라, 데밀어. 오늘은 제가 한국에 온다는 말에 대해 부모님들의 생각, 부모님들의 반응은 얘기했습니다. 저도 뷰티 캐디라서 제 채널 마리아 드림스입니다. 많이 놀러오세요. 안녕!